윤결 씨가 고객님 방으로 룸서비스를 요청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호텔리어 유은결입니다. 들켰다. 그래도 깜짝 놀랐지? 내 말투가 왜? 나 완벽하게 따라하지 않았어? 아, 그럼 정리하고 천천히 나와. 내가 너무 일찍 나왔나 봐. 기다릴게. 어디를? 네 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그럼 잠시만 들어갈게. 아주 잠시만.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 아니, 너 더워? 난 지금 온도가 딱 좋은데. 아니, 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야? VIP 마사지 이용권? 잘 됐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제대로 못 쉬고 엄청 피곤해 했잖아. 진짜 누가 알고 이렇게 준비했을까? 너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아주 잘 골라서.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힐링과 재미 중에 재미 부분이라서 힐링을 즐기는 시간은 재미 부분 지난 다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됐으면 나가자. 기대해도 좋아. 무엇을 기대해도 그 이상만큼 만족할 거야. 왜 그래? 아직 준비 더 해야 해? 뭐 놓고 나왔어? 아, 그게 여기 호텔에 엄청 유명한 괴종 시계가 있대. 그 시계도 보러 가야 되는데. 자정에 그 시계 소리를 같이 들으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대. 정말 신기하지? 몰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기대할 만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오늘은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오늘은 오로지 너만을 위한 날이니까. 와, 진짜 신기해. 아니 저리가! 아, 왜 나만 쫓아와! 아, 미안, 나 때문에. 거의 다 깼는데.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아니,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빨리 다시 하자. 내가 다 이겨줄게. 다시 들어와. 이번엔 진짜 실수 없이 한 번에 마지막까지 쭉쭉 갈 테니까 나만 믿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내 말 들려? 일단 게임기 벗어봐, 어? 안 돼! 이제 괜찮아.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만 믿으랬잖아. 괜찮아? 어디 다친 곳 없지?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이럴 줄 몰랐어. 너 재미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맞아, 많이 놀랐으니까 그 방에 있던 마사지권? 그거 쓰면 되겠다. 난 괜찮으니까 갔다 와. 다녀오면 정말 많이 웃게 해줄게. 네가 웃는 게 나한테는 힐링이니까.